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좀 다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이제 공시를 찾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자세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빠르고 그리고 내가 분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요. 공시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준비한 내용은 더 공시라는 코너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공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기업 공시, 이 다트에 나오는 공시 또는 회계,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회계, 재무제표 독해 능력 정도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지 적어도 전쟁터에 새총을 들고 나가는 수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공시를 잘 모르세요. 제가 옛날에 그 매체의 증권부장 할 때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뭐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데 공시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셔가지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잘못된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책이나 공시책을 쓰는 이유가 적어도 주식 투자라고 하는 전쟁터에 투자자들이 나갈 때는 최소한 공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어느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제 책을 쓰고 있고 또 오늘 키움증권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더 공시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마침 이제 어제 LG화학 주가가 장막판에 많이 빠졌죠. 한 5%, 6% 빠졌는데 회사가 기업 분할을 한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이사회에서 기업 분할을 결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어제 한5% 빠지고 오늘도 6% 빠졌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화가 나셨는지 보니까 회사가 분할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적 분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물적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화가 되게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분들 많이 좀 파시고 일부 기관 매도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분할이라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구분을 하면서 LG화학이 하고자 하는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실제 LG화학의 발행 주식 수는 아닌데 그림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LG화학이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고 주당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죠, 그죠? 자, 달봉이가 LG화학의 지분 10%를 가진 주주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가지고 있죠, 그죠? LG화학은 화학, 소재,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8대2로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떼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8대2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는 배터리 회사를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공시된 그 내용에 보면 LG에서 잠정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명칭을 하기로 했죠. 배터리 회사를. 그럼 이 천조가 어떻게 되냐면 8대2로 분할을 하게 되면 LG화학 800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00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자, 주당 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LG화학은 시총 800만 원짜리 회사가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총 200만 원짜리 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LG화학은 화학 소재 생명과학을 하게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봉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 100주도 분할 비율인 8대2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80주, LG 에너지 솔루션 20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율은 분할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LG화학은 주식수가 800주이기 때문에 달봉이가 갖게 되는 80주는 지분율로는 10%, 그다음에 그 LG에너지솔루션도 주식수가 200주가 되기 때문에 달봉이가 갖게 되는 20주는 지분율로는 10%. 그래서 분할 전이나 후나 달봉이가 가진 지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LG화학에 대해서도 10%,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10%. 자, 이게 인적분할이거든요. 주식이 쪼개지는 겁니다. 인적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역시 이제 달봉이가 10% 지분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할 비율이 없어요. 물적 분할에서는 분할 비율이 없기 때문에 주식 수를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분할도 없어요. 그냥 배터리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만 떼서 독립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할 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달봉이는 100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LG화학만 지배를 합니다. 지분율은 역시 10%. 그런데 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하는 지분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100% 완전 모자관계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인적분할하고 물적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인적분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달봉이가 분할 전에 LG화학의 10% 주주였기 때문에 분할해서 나가는 LG에너지솔루션도 10% 지분을 가지는 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의 같은 경우는 달봉이는 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 발행하는 100%는 전부 LG화학이 가지는 형태입니다. 달봉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LG화학 주식 10주만 10%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물적 분할인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주주 가치에 훼손이 있느냐,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에서 이론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이제 인적 분할 그림이죠. 그죠? 인적 분할 그림인데, 달봉이가, 자, 화학 소재 생명과학 사업도 10% 지배를 하고, 배터리 사업도 10% 지배를 합니다. 예. LG화학에 대해서 1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분할해서 나가는 배터리도 10%, 그 다음에 존속해 있는 화학 소재 생명과학 사업도 10%, LG화학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1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회사 사업에 대한 달봉이의 지배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할 전후로 주주의 지배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할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한번 볼게요. 자, 물적 분할. 자, 왼쪽 이거는 분할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분할 후인데, 달봉이가 화학 소재 생명과학 사업을 10% 지배를 하고 여기가 그대로 배터리를 100%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달봉이가 직접적으로 여기를 10% 지배를 하고 여기가 다시 그 아래에 100% 지배를 하니까 달봉이가 간접적으로 배터리 지분을 10%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봉이는 역시 화학 소재 생명과학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10% 지배력을 유지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도 이론적으로 회사 사업에 대한 주주의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 역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건 물적 분할을 하건 이론적으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보시면, 자, 화학 소재 생명과학 사업 LG화학은 상장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배터리 회사, 이 회사도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변경 상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배터리 사업하는 회사는 회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재상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변경 상장, 재상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 두 회사는 상장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배터리 회사는 비상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분 100%를 LG화학이 가지기 때문에 지분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터리 회사는 비상장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할 때 분할 비율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자,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는 배터리 사업의 뭐 미래 수익 가치나 현재의 영업 실적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요소가 못 됩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LG화학의 전체 순자산이 100억 원이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배터리 사업의 순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20억 원이다. 그러면 배터리 사업의 비중이 0.2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하고 새로 떨어져 나가는 신설 법인하고 분할 비율을 0.8대 0.2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00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달봉이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면 LG화학 80주하고 LG배터리, 아까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 20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회사가 이번에 그 LG화학이 분할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저도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처음 보는데, 회사에 그냥 그 무슨 그 비리비리한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물적 분할을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어리버리한 사업 하나 그냥 물적 분할해서 회사의 100% 자회사로 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LG화학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미래 주력 사업인데, 이런 주력 사업을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두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배터리 사업의 주식을 직접 갖고 싶은 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0.8대 0.2로 분할을 하게 되면 달봉이는 80주는 분할 이후에 LG화학 주식을 가지게 되고 20주는 배터리 주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나는 배터리 주식을 직접 가지지를 못해요. 성장 잠재력이 좋고 화학의 미래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 저 회사 주식을 직접 갖지를 못하고 이 주식은 LG화학이 다 가지는 거고 배터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내 지분만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주주 가치 훼손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사업이 그냥 어리버리 비리비리한 사업이면 뭐 괜찮은데 저게 앞으로 굉장히 밸류가 좋아지고 성장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물적 분할의 원리에 따라서 저 주식을 직접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자 분할을 하여서 재상장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달봉이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LG화학 한 주를 만 원으로 가정하면 8대 2로 인적 분할을 하면 화학 80주, 배터리 20주를 가지게 되니까 100만 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분할 재상장을 했다. 재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화학은 배터리 사업이 떨어져 나가버렸고 또 화학하고 배터리는 전혀 별개의 회사가 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학은 자기 밸류를 유지를 하기가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겠죠, 그죠? 주당 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당 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첫 번째 가정. 그냥 화학이 밸류를 유지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배터리 밸류는 두 배로 상승한다. 그러면 화학은 80만 원이 되고 배터리는 40만 원이 되니까 달봉이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120만 원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아무래도 화학은 밸류가 하락할 것이다. 배터리는 밸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화학이 밸류가 하락해서 50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밸류가 상승해서 40만 원이 된다. 그러면 9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인적 분할로 인해서 주주에게 오히려 더 손실이 가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화학 밸류 하락하는 거 그럴 수 있다. 50만 원 하락한다. 그런데 배터리가 무진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그래서 저거는 2배, 3배, 4배까지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배로 가정하면 50만 원 플러스
60만 원이 돼서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화학 밸류가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에 비해서 배터리 밸류는 무진장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학 밸류를 한 60으로 보고 배터리 밸류가 한 80으로 간다고 보면 60 더하기 80을 하면 1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 LG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는데 자 이게 이 LG하고 일반 주주가 30대 70으로 분할 이후에 화학 사업을 지배를 하고 또 분할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배를 하겠죠. 그죠? 예, 그대로 지분율을 아까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LG가 30% 지분을 들고 있었으니까 분할 이후에도 화학하고 배터리를 30%씩 지배를 하고 일반 주주들은 70%씩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미래 이제 신규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지금 LG 화학이 제가 알기로는 차입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느라고. 그래서 추가로 막대한 차입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고 차입과 적절한 어떤 유상증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 주주들이 지분 희석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여유가 되면 그대로 주주 배정 증자에 들어가게 되면 지분율 방어가 됩니다.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나중에 IPO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PO를 하기 전에 일종의 프리 IPO 형식으로 외부 투자 자본 유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의 10%, 20%, 30%를 어떤 전략적인 제휴선을 찾아서 그쪽에 지분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일부 신주를 발행해서 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프리 IPO를 할 수도 있거든요. 프리 IPO가 없어도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IPO를 하게 되면 신주 발행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LG화학이 100% 지분을 하다가 LG화학의 지배력이 배터리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일반 주주의 지배력도 그만큼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 주주들이 봤을 때는 IPO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된다. 내가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지분율 희석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화학 사업하고 같은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배터리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뭐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별도의 회사가 되면 그 글로벌 배터리 업체 수준으로 PR, 퍼가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무진장 뭐 비싼 회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싼 회사를 만들어서 IPO를 하게 되고 막대한 그 신규 자금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늘리고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고 R&D를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 밸류 상승의 1차적인 수혜를 LG 화학이 가지게 되겠죠. 그죠? 어차피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이 IPO를 통해서 100% 지배는 못하고 지배력은 떨어지더라도 LG 화학이 지배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종속회사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 실적이 그대로 화학한테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회사의 그 밸류 상승의 수혜를 화학이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주주들은 화학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밸류의 2차적인 그 수혜를 입게 되는데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회사가 똘똘한 자회사가 있어서 그 수혜를 모회사가 온전히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똘똘한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주가가 비리비리 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만 잘 나가고 모회사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자회사가 잘 나가는 만큼 주가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LG 배터리의 밸류가 높아져도 LG 화학이 그 수혜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내가 인적 그 LG 배터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8대 2다 그러면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배터리 20주는 받을 수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내가 직접 주식을 갖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직접 LG 배터리 주식을 받게 되면 어차피 그 배터리 회사도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서 내가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이런 그 물적 분할 구조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지금 우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인 것 같고 물론 그 주주들이 일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청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LG화학하고 배터리가 완전히 빠이빠이 결별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에 대해서 조금 그 깊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나는 배터리에 투자했는데 그러면 배터리가 완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데 배터리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지배하에 두고 연결 실적으로 잡히고 또 배터리의 그 밸류에이션 상승 부분을 LG화학에 어느 정도 취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분율 희석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 인적 분할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아무래도 내가 그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가지고 투자하고 싶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뭐 팔 수도 있고 그죠? 팔아서 집에 뭐 목돈이 뭐 필요하면 목돈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구조 하에서는 배터리 밸류가 오르면 그만큼 온전히 LG화학 주가가 완전히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배터리 주식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상장도 못하고 또 뭐 IPO는 사실은 언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되기는 할 텐데 상당히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먼 저기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IPO를 또 할 때 어떤 또 신주를 어느 정도로 발행하냐에 따라서 뭔가 지분 희석 효과도 생길 수가 있고 IPO를 할 때 내가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지분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대충 추정 계산입니다.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배터리 사업의 순자산이 LG화학 전체 순자산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비율이 0.7대 0.3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100주를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70주는 LG화학 주식을 가지게 되지만 30주는 배터리 주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매력적인 수준의 배터리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배터리 그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LG화학 전체 순자산의 한 5% 언더다. 한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갖고 있어도 95주는 화학 주식을 받아야 되니까 배터리 주식은 5주밖에 못 받으니까 아 이거 애매하네. 배터리 주가가 많이 올라도 만약에 화학 주가가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 버리고 남은 화학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 분할 안 하니만 못하잖아.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차피 LG가 분할을 해서 저 사업을 전문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면 그래 차라리 이 분할 비율 같으면 물적 분할로 가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추정해보니까 대충 분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못해도 0.8대 0.2
아니면 적어도 0.7대 0.3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은 대충 그 정도 계산기는 두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공시가 분할 공시가 나오면서 앞으로 LG가 IR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적절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레터 형식을 통해서 물적 분할의 그 이유 또 타당성 또 뭐 주주가치 제고 방안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강력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제가 LG화학에서 낸 자료를 전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주주들이 그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지금 당장 왜 물적 분할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5% 떨어지고 오늘 또 한 6% 떨어져가지고 65만 원 언더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하고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이제 이렇게 약간 뭐 반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심이 지금 워낙 흉흉해진 상황이라서 이 얼마나 이 민심을 좀 돌릴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질문하는. 네. 아까 전에 분할이 매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이게 지금 이사회 승인 상황만으로 되는 건지 네. 추총해야 됩니다. 추총해서 예, 했을 때 예, 만약에 추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추총해서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하면 당연히 막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게 몇 대 지금 현재 보니까 개인 주주가 한 50%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순수 개인 주주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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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부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추총 특별 결의는 지금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가 대충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자주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전자주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반 주주들 참석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뭐 국민청원까지 나온 마당에 아마 일반 주주들의 참석률이 아마 전례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SKC가 화학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근데 SKC가 화학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한 거는 그 이유가 그 전지 동박 사업을 그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인수를 합니다. 1조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인수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화학 사업은 자기들이 볼 때는 안정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미래에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할 사업이 아니니까 이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50%의 100% 지분을 가지면서 그 중에서 50% 가까운 지분을 중동 쪽에 있는 석유 그 회사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보한 자금을 그 미래 성장 산업인 그 동박 전지 사업 인수 자금에다 충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정적이기는 하나 조금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좀 의심스러운 사업은 합작 사업 형태로 돌려버리고 외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미래 성장이 확실한 그 전지 동박 사업은 돈을 들여서 새로 그 인수를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물적 분할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좀 부실한 기업을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분을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주력 사업으로 크게 키울 필요가 없는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외부에 팔아버리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어떤 그 캐시카우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IS 동서 같은 경우도 그 요업 사업을 100% 물적 분할해 가지고 사모 펀드한테 팝니다. 팔고 그 미래 성장 사업 쪽으로 이제 그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주주들이 볼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사업인데 이것을 물적 분할 형태로 100% 자회사화 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예 맞습니다. 좀 가물가물하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한편으로 뉴스를 보니까 뉴딜, 케인 뉴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에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네, 저도 네, 알고 네. 있는데 100% 자회사라 할지라도 빠지면 네. 물적 분할로 분리가 돼버리면 LG화학은 자격을 잃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은 100% 자회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실질은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100% 자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회계적으로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하나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는 한 회사로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 주식 교환을 통해서 100% 자회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다 받고 우리 회사 신주를 발행해서 저 회사 주주한테 이제 그 배정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우리가 100% 자회사화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합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해서 나가더라도 100% 지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 실질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회계상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근데 저렇게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뭐 K 뉴딜, 뭐 LG 화학은 K 뉴딜이 아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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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회사는... 제 대표님 궁금해하시는 건 똑같이 네. 왜 근데 왜 LG 화학은 이런 물적 분할을 택했을까? 네. 뭐가 그러니까 LG 화학은 여러 가지 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회사가 이유 없이 이런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일부 그 일반 주주들의 그 컴플레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LG화학하고 배터리가 동일 선상에 서게 됩니다. 지주회사의 그 동등한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밑에 LG화학이 있고 또 지주회사 밑에 배터리가 있고 이 화학하고 배터리는 완전히 남남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사업에 무지막지하게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을 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유상증자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막대한 어떤 유상증자의 부담을 지주사 LG가 또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LG가 또 막대하게 유상증자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 예예예 예, 예, 예. 당연히 그 배터리 사업 유상증자는 인적 분할한 이후에 만약에 유증을 한다면 이 유증은 100% 주주 배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자 배정은 절대로 못합니다. 3자 배정하게 되면 나머지 지주회사나 일반 주주들 지분이 바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개미운동이 아니고 예. 총 뭐 창 들고 칼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건 봉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데 예, 뭐 카츄사 휴가 때문에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LG까지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주 배정 증자를 하게 될 텐데 당연히 그 30% 지분을 가진 LG에 막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또 뭐 워낙에 또 배터리 밸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유상증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뭐 부담도 이제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투자 자금 마련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IPO를 할 수도 있고 프리 IPO를 통해서 중간에 한번 땡기고 나중에 IPO를 통해서 한 번 더 땡길 수 있는 그 막대한 자금을 쪼개서 이렇게 변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뭐 프리 IPO 아니더라도 그냥 IPO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자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그 지분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돼서 지분이 희석될 수는 있지만 이제 IPO 같은 걸 투자를 받아서요. 하지만 순자산 가치는 커지기 때문에 네. 주주 기존 주주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기의 자산 가치는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이유로 예. 그 밸류가 낮게 평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좀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자본이 확충되게 되죠. 그럼 우리가 회계적으로 따지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자산,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자본, 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몫이 되는 거고 이 자본이나 순자산이 커진다는 것은 주주의 몫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회계적으로. 어떤 회사의 자본이 크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잘 나간다? 바이오 회사들 뭐 자본이 커가지고 그 회사 시총이 뭐 1조, 2조, 3조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자본의 크기하고 시총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이 커진다고 해서 아, 이 회사의 자본이 커져? 내 몫이 커지네? 엄청나게 좋은 거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이 신주 대금을 납입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자본이 커지고 자본이 확충되니까 이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의 이 회사의 지배력에 훼손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사업 자체가 그냥 비리비리한 사업 같으면 내 지분율이 희석되건 말건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 워낙에 대부분의 아니면 거의 모든 주주들이 LG화학은 배터리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주주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이거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LG화학의 뭐 화학사업이 왜 껍데기예요 생명과학사업이 왜 껍데기예요 소재사업이 왜 껍데기입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그 부문들이고 그 석유화학사업만 해도 아직 그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하고 있고 첨단 소재 사업도 뭐 전망이 좋고 뭐 생명과학 사업은 뭐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배터리 지금 자금 끌어모은 것도 다 이제 원래 그 화학 사업 부분에서 투자해가지고 들어왔다는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그 껍데기라고 보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은 배터리예요 지금은. 예. 그리고 예. 이제 맞습니다. 막 흑자로 돌아설 것 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좀 뺀다 그러니까 반발이 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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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됐던지 간에 예. 뭔가를 주주가치는 항상 여러분들은 계속 일정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LG화학을 그대로 좀 좋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적 분해를 하더라도. 굉장히 공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래도 뭔가가 와야지 나한테 뭐 좋다고 얘기를. 그럼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당을 네. 더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예. 어려운 질문이고 LG화학이 지금 그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아마 LG화학 내부적으로는 아 내일 실제로 공시가 나가고 공시가 나가고 나서 이 공시를 그 투자자들이 보게 되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면서 약간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그 뇌피셜에 빠집니다. 공시가 나가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공시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자기도 빠져들 자기가 쓰면서도 자기가 빠져듭니다. 한번 LG화학 공시에 들어가서 우리는 왜 네.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배터리 전문 기업 시장 지배력 확대 책임 경영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들이 한 5가지, 6가지가 문장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그거 있는데. 그 담당자가 쓰면서도 네. 자기가 스스로 감탄하면서 썼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봐왔던 표현들 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말고 실제로 나는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완해 줄 것인가. 네. 예. 그러니까 아니면 달래기라도 해줘야 됩니다. 네. 달래기라도 네. 좋은 말로 예. 달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아마 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한 IR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앞으로 회사 쪽에서 설명을 할 걸로는 봅니다. 보는데 제가 지금 여기 촬영 오기 전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LG화학 쪽에서 준비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일 공시가 나오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 공시를 보면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할 것이다. 내가 왜 내가 정말 회사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뇌피셜에 빠져
빨리 깨야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분할 이슈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에는 분명한데 사실은 약간은 좀 중립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뭐 회사가 지금 당장 뭐 큰 악재, 호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는 당연히 아니고 정말 저렇게 주가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야 되는 정도의 악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지만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물적 분할이 나오고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때 더 미끄러졌거든요. 공시 나오고 나서 더 미끄러진 거는 공시를 봤는데 정말 맨날 보는 그 분할 공시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겁니다. 회사 쪽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레터도 없고 보도자료 정도는 뿌린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되겠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계 최고. 삼성 SDI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세계 최고. 누구나 다 세계 최고를 꿈꾸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뭐 일반 주주들이 달래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거 보고 LG화학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저는 있어요? 하여튼 뭐 LG화학 주가가 예. 이 분할 이슈로 저렇게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아 저는 이제 뭐 LG화학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주주도 아니고 상관은 없어서 그게 100%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LG화학 주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저도 배터리 주식을 갖고 싶죠. 예. 인적 분할을 해서 배터리 주식을 회사 쪽에서 왜 물적 분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말만 뭐 전문기업화, 뭐 시장 점유율 확대 그게 또 기업 가치 제고, 주주 가치 제고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까지 들어 있으니까 자기는 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편이 들어 있으니까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숙제가 좀 LG화학은 남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오늘은 좀 많이 알게 뭐냐 인적 분할과 물적 맨날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자체 독립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이고 네네. 물적 분할은 일단 그대로 있는 거 뭐 그냥 좀 뭐라고 해야지 같은 집에서 그냥 방 하나 따로 준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낯선 형태가 나와가지고 우리 네. 투자자 여러분들 좀 화가 많이 나신 상태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후에 어떤 공시가 더 나올지는 봐야겠다. 예, 뭐 이렇게 예. 이 정도까지는 좀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네. 예. 한 가지 이제 부연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8대 1로 분할을 하게 되면 자, 주식수는 8대 1로 분할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는 800주와 200주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바뀔 일이 없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 그 시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비율을 정해도 나중에 분할 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참 뒤에 그 분할 기일 때 다시 한번 순자산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문하고 기존의 화학 부문하고 거기서 반드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몇 달 뒤에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된 그 순자산 비율을 따져서 시총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수는 8대 1로 갈라졌는데 시총이 800만 원 대 200만 원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시총이 예를 들어서 두 회사의 재무적인 순자산이 변했네 그래서 시총을 700대 300으로 나눈다든지 600대 400으로 나누게 되면 주당 그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급변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분할 기일에 가서 회사의 두 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주당 가치가 저는 예시를 그냥 만 원으로 얼마나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만 원으로 달아놨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화학이 주당 몇천 원, 뭐 에너지 솔루션은 주당 만 원이 안 되고 뭐 7천 원, 8천 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이 주당 뭐 2만 원으로 가고
화학이 뭐 저 주당 뭐 만 몇천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